2년 정도밖에 안 탄? 그렇죠, 그런 걸 있죠. 예, 예. 굉장히 조용한 겁니다. 와. 네, 완전 무사고고 네. 너무 깨끗하게 아주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실장 함연하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우리들의 로망, 성공의 상징, 아주 좋은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벤츠 뉴 E클래스 E30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2년 3월식입니다. 키로수는 48,000km였고요. 휘발유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 금액은요, 1,65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벤츠 E시리즈 모델입니다. 시장님, 이 차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요, 네. 키로수가 상당히 되게 적어요. 48,000. 네, 한 2년 정도밖에 안 탄? 그렇죠, 그런 걸 있죠. 예, 예. 출퇴근도 하지 않은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필요하실 때만, 일 보실 때만 예, 이용했던 차량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약간 다크블루? 고급스럽 보이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번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50% 이상 남았어요. 휠기스 여기 살짝 있네요. 네. 문콕이나 뭐 스크래치, 흠집 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데도 한번 봐야 돼요. 혹시 깨지거나 갈라짐이 네. 있는지 네네, 단독,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없고요. 깨끗하네요. 네. 이런 라인을 보시면 바디 라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콕 자체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팅 깨끗하고요. 네.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얼마나 남았나요? 한 50%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50%. 네. 뒤에도 휠기스 살짝 있습니다. 전면 부분인데요. 전면에는 선팅을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시장. 그죠? 운전하기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좀 맞죠?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연륜이 조금 있으신 분은요. 네. 시야가 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래됐지만 돌팀 전혀 없네요. 본네트도 돌팀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요즘 나오는 거는 벤치마크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본네트에 붙어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뻐요. 아, 꼭 성공의 상징. 이게 아방가르드가 네. 뜻이 새로운 변화래요. 맞습니다. 네. 둥글둥글한가 보다 이렇게 약간 좀 각진 게 저는 사실 더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런 라이트 부분도 되게 네. 이때 당시에도 되게 뭐랄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수석도 제가 봤을 때 시장님 뭐 흠집이나 문콕 없는 것 같은데요? 힐 부분이 약간 스크래치가 있잖아요. 조금씩 있네요. 네. 네. 선팅 깨끗하고요. 조수석도 네, 깨끗합니다. 일단 뒤에 선팅도 네. 아무래도 이제 고급차다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네. 외관에 흠집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네. 나란히 있고요. 네.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이런 몰딩들. 네. 이런 몰딩도 상당히 저는 그냥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전 각진 게 너무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트렁크 열어볼까요? 네. 이거 전동이에요? 아니, 전동은 아닙니다. 근데 전동 트렁크처럼 열리죠. 와. 뒤에도 보면 실장이 굉장히 깨끗하죠. 이런 데 보시면요, 완전 새 거예요. 정말 새 거인 게, 네. 여기 트렁크 부분도 아예 뭐 물건을 안 올리신 네.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네요. 먼지 안 들었어, 이렇게. 야, 이런 공간도 네. 상당히 깨끗하고요. 트렁크는 정말 깨끗하네요. 그냥 집에서 약간 왔다 갔다 이동만 할 수 있던 차였던 것 같아요. 네. 볼리브로만 다니실 때만 쓰던 차량이라서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일단 지금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누유 전혀 없습니다. 누유. 누유가 없다는 거.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 누유가 있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가요. 네. 엔진 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이 한겨울에 시동을 안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와. 네. 완전 무사고고 너무 깨끗하게 아주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시장 이게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연비가요 9.2이고요. 9.2. 네. 245 마력에 31.6 토크입니다. V6 엔진이고요. 예. 엔진 소리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 거의 뭐 8년 9년? 9년 정도 차량인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좀 프라시로. 핸들. 핸들의
예, 스크래치나 흠집 전혀 없고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운전석 쪽에도 사실은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뭐 흠집이나 뭐 전혀 없어요.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담배를 안 피셔가지고 실내 공기도 굉장히 좋고 냄새 전혀 안 나고요.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요. 진짜 너무 깨끗하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열선과 통풍이 있다는 거, 조수석도 열선과 통풍이 다 있다는 거, 아방가드라고 딱 예, 마크 되어 있고 오디오 내비게이션, 예,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아주 큼지막한 이슈 룰러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여기다 꽂는 것 같은데요. 하이패스 룰러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예, 파노라마입니다. 예, 굉장히 예, 넓고요. 선생님, 뒤에는 좀 어떤가요? 뒤에요. 네. 가죽 질감이 되게 탄탄한데요. 네. 사용을 아예 안 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이게 사용하면 이렇게 눌림 자국이라든지 약간의 있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새 거예요, 진짜. 네. 여기 이런 데를 봐요. 왜냐면 네. 아이들이 뒤에 타면 발로 막 차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잔기수도 많이 나고. 그런데 네.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열선이 3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라인도 보시면 네. 이게 가죽으로 감싸져서 되게 고급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을 봤을 때 우리 독서라든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이런 조명 등 있죠. 네. 이 등도 두 개나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있고요. 네. 가운데 열면 컵홀더가 있어요. 네. 단자함에. 네. 이게 딱 뒤로 열어서 컵홀더가 두 개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관리도 정말 잘 돼 있고요. 네. 예, 앞에 있는 스크러치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2300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제 이 차의 장점은 뭔가요? 이 차는요, 1인 신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완전 무사고라는 거, 네. 그리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타시던 차량이라서 네. 좀 얌전하게 타셨어요. 정말 얌전하게 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이 영상으로 나오겠지만 네. 실내나 외관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이 도색이 원래 칠이에요. 원래 색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네. 그랜저 HG를 사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이 차로 바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성분이라든지 일반인들은 네. 몰라요. 이 네. 벤츠가 뭐 신형이고 구형이고 네. 잘 모르거든요. 벤츠 하나 마크만 있어도 와! 모든 분들의 로망이죠.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